보시다시피 조금 캄캄한 밤이고요. 쿠키보이는 위에서 자고 있어요. 내일 저는 제주도에 갑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임신 25주차고요. 컨디션이 그래도 전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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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원래 쿠키보이랑 임신 중기 안정기쯤에 우리 꼭 태교 여행에 다녀오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원래는 발리를 가려고 했어요. 호주에서 발리까지 7시간에서 7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면 발리를 갈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은 휴양지에 대한 로망이 그렇게 없어요. 이미 하와이도 한번 다녀와 봤고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 거야. 다 발리를 생각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문득 제주도가 생각난 거야. 사실 제주도는 한국 사시는 분들은 비교적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 호주에서 가려면 좀 마음을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발리보다 제주도가 더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야. 발리 가는 것보다 2시간 정도 비행기 타면은 제주도를 갈 수 있으니까 나의 마음이 더 두근거리는 곳을 가자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예전에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잖아요. 저한테 제주도는 되게 특별한 곳이거든요. 제가 제주고시이기도 하고. 여튼 그래서 지금 내일 출국인데 여태까지 짐을 안 싸고 뭘 했냐면요. 내내 사실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쿠키보이는 이미 짐 다 싸놓고 집 청소 다 해놓고 자고 있고요. 저는 이제서야 짐을 싸는 거예요. 제주도를 일주일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3일을 맡겨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지금 저 아무것도 모르는 곳세삼은 제가 밤늦게까지 깨있으니까 신나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 알았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쿠키보이가 한국마트에서 사온 저희 엄빠 간식인데요. 저희 아빠가 보통 빵돌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빵들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면 다 없어질 예정이고요. 갈 때는 일반 이코노미로 비행기를 끊었고 올 때는 비즈니스석을 끊었어요. 갈 때는 즐거워서 조금 힘들어도 버텨. 올 때 만약에 힘들다? 그럼 뱃속 선물이랑 저랑 둘 다 굉장히 빡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끊었어요. 여행 가는 거는 사실 티켓 끊은 순간부터 행복하잖아. 알죠? 그래서 제가 사실 몸 힘들고 일 힘들고 그래도 몇 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짐 싸러 또 갈게요. Let's go! Let's go! 여러분 출근 아침입니다. 이 떼따미가 아침에 밥 먹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 인사 좀 하고 가자. 떼따미 여기 올라가. 다녀올게 언니. 알았지? 양플릭스 오픈하고 갈게. 엄마 아빠 좀 이따 올 거야. 관심도 없어. 아련한 건 나뿐이었다. 역시. 지금 저희는 아침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땡큐. 잘 먹겠습니다. 호주 치즈거든요. 치즈도 줘요. 지금 렌터카를 픽업하러 갑니다. 대체 구역비 차량 연결이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렌터카 픽업을 키오스크에서 해요. 너무 신기하죠? 정말 세상 좋아졌다. 여러분 날씨 진짜 좋아요. 게다가 날씨 요정 부활이다. 아니 사실 제주도 추울 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10월에 그래서 은근 두꺼운 옷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가는 길에 해월정이라는 6년 전인가 팀치구랑 승현이 어머니랑 제주도 처음 왔을 때 그때 먹었던 그 보말죽을 오늘 먹으러 갈 거예요. 마침 우리 그 숙소 주변이기도 하고 해서 꿀떡한 보말죽을 먼저 쳐주겠습니다. 어영 나영 두리두리 놀고요. 우와 하와이 같다. 여러분 옆에 산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 푸르고 이뻐요. 제주도 좋다. 저기 보인다. 우리들의 식당. Let's go. 감사합니다. 추베루. 추베루. 진짜 맛있겠다.
먹으면 된대. 이 죽이 진짜 고독하고 진짜 맛있어.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옛날에. 말해 뭐해. 엄청 고독해. 바다 보면서 먹을까 진짜 좋다. 죽 먹고 되게 충격받았던 맛있어 가지고 진짜 녹진해. 고마워. 신선한 바다 냄새? 그게 되게 많이 나. 저는 일반 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세트로 시키면 저렴해서 쉽게 먹는데 따로 시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향을 싹 비웠어요. 국물까지 싹싹 비웠어. 밥을 엄청 맛있게 먹고 지금 둘 다 약간 나른해졌거든요. 근데 체크인 시간이 4시예요 혹시나 해가지고 호스트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얼리 체크인 가능하냐고. 청소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신혼여행 때 왔던 되게 크고 예쁜 그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가 옛날에 방명록을 적어놨었거든요. 뿌큐볼과 뭔가를 적어놨었는데 그때 저한테 비밀이야 하고 안 보여줬었어요. 이번에 가서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보러 갑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있으면 좋고 실망하지 않을까요? 세화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감성이 가득한 느낌이야. 자 이제 그 카페에 왔습니다. 그 옛날 방명록도 가지고 계세요 혹시? 네. 방명록이 다 있대요. 맛있겠다. 우와, 큐바로베다. 어. 응가 신호가 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올게요. 지금 이틀 동안 못 갔다 왔어요. TMI. 아직도 못 찾아보셨나? 20년도 없어. 뭐? 20년도 없어. 어떻게 그래? 국물 맛있죠? 그럼 우리 새 글을 쓰자 이번에 2023년 버전으로. 나 그때 나한테 썼던 말 말해줄 수 있어? 나 그럼 봐야 좋은데. 너무 아쉬워. 슬퍼서 형제는 이걸로 어쩌고 세게 때리고 싶어. 맞아야죠. 추억도 너무 묵혀두면 안 되나봐요 여러분. 빨리 찾았어야 되는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일단 문방구에 왔습니다. 여기 세화 문방구. 아, 나 이 감성이 너무 좋아. 이거 두 개 주세요. 너무 좋지? 여기 걸을래요. 호재가 손 잡아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혼여행 왔을 때 왔었던 그 미로공원이거든요.
사실은 여기를 또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체크인까지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마침 이 근처가 저희 숙소여서 또 추억여행 겸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 고양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얘들아 안녕. 냥이. 근데 애들이 몸집이 진짜 조그맣네. 얘 봐봐. 얘 진짜 조그매. 안녕. 무시하네. 나한테 한 번만 맡아줘. 안녕하세요. 티켓 두 명, 두 장 주세요. 네. 아구! 헐! 아구, 누웠어? 헐! 대박 귀여움. 감성 가게래. 쉽새끼 발견. 목 말라가지고 너무 맛있다. 이로스프로 들어갈게요. 쿠키보이랑 저는 입구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죠. 전 미로 속으로 혼자 들어갈게요. 호시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30분 도전해보자. Let's go. 또 한번 해봤으니까 느낌 아닐까? 가자. 인연이 있다면 만나겠죠. 그를. 하지만 오늘 못 만나면은 저희는 제주에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별 여행. 점점 사람들의 말소리가 멀어지고 이 길에 저밖에 없고 미로 길이 좁아지는 걸 보니 살짝 두려운데요. 점점 해도 떨어지고 있고. 후회되는데? 괜히 헤어졌나 우리? 인연이 있다면 만나겠지. 여기가 그 길인데? 어떡해. 무시점! 길을 잃었어요. 몇 번째인지 몰라요. 여대야, 여대야, 어떡해. 나 길 잃었어. 나 길 잃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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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길 잃었어. 나 눈물 흘릴 뻔했어. 지금 만났어, 그래도. 아, 너무 좋아. 아, 나 오늘. 여기서 못 만나면 저희는 이별여행 하겠습니다 이랬거든 내가. 아 만났어 여러분. 만났어 만났어 만났어. 아, 아 눈물 날 것 같아. 해주. 문제는 둘이 이제 겨우 만났는데 저희 미로 탈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나도 모르겠어. 지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미로의 끝은 절망일 거야. 예스. 나왔어? 호재! 호재! 호재가 종 울려. 걔 지난번에 내가 울렸잖아 그치? 매표소에서 표를 세면은 간식도 달러가면 주시더라고요. 같이 먹을까? 아구 이뻐. 아구 이뻐. 이렇게 좀. 아구 이뻐.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안 먹어? 안 먹어?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데 엄마야. 아 너가 엄마야? 너 엄마 고양이 맞아? 아구 조그만. 여기 너무 예쁘다 동네가. 여러분 드디어 숙소 도착했습니다. 네 이번엔 약간 좀 가정집 같은 곳으로 왔어요. 들어가자. 아 춥다. 오 이제 슬슬 추워지기 시작했어. 오. 우와 아늑하다. 우와 감성 있다. 우와 너무 아늑하잖아. 어때? 밖에 노천탕도 있다. 숙소 잘 체크인 했고요. 한옥 컨셉. 너무 예쁜데?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각방 쓰는 건가? 아 여기는 각방 쓰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소파입니다. 아쉽다. 화장실 너무 예쁘지?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천장이 되게 낮아요 전체적으로. 노천탕에서는 참고로 완전 다 벗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벗고 목욕하지 말라고. 근데 실내 들어오니까 이 냄새가 너무 좋다. 그치? 나무 냄새. 천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짐 풀고 쉬어봅시다. 내 생각에 나 오자마자 너무 달린 것 같아. 옷을 일단 갈아입고 잠깐만 짐 풀고 좀만 쉬겠습니다. 힘드나? 응?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함냐함냐 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이놈의 배꼽시계가 또 난리를 치네요. 그래서 먼저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여러분 왜 이렇게 급파 금방 고파? 아까 점심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유, 가보자! 10월 중순인데 오후 되면 조금 쌀쌀한 거 있는데 제가 예상한 만큼 춥진 않아요. 낮에는 오히려 따뜻해. 이게 종달리라는 마을인데 중간중간에 되게 귀여운 상점들이 많아. 막 빵집도 있고요. 너무 귀여워. 저런 거 봐봐. 당근잼, 한라봉잼 맛있겠다. 이런 것들.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저기 카페래요. 공회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도 집밥세트 집인데요. 순희네 밥상인가? 순희네 식당인가? 순희 밥상. 아 순희 밥상. 와, 아니 여러분 뭐야, 어이없다. 뭐야. 오늘 안 닫는다고 했었는데 닫았네요. 뚜쉬. 어떻게? 결국 다시 숙소로 들어가서 차 타고 한 4분 거리에 있는 다른 음식점으로 지금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 거기가 평점이 더 좋아. 어디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라면 나는 좋아. 일단 밑반찬부터 내 스타일. 여러분 음식이 나왔는데요. 미쳤다. 미쳤어. 우와 이게 뭐냐면 돌문어 볶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 식당에 들어왔는데 한 테이블에 이거를 하나씩 다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봤는데 양도 진짜 푸짐하고 그리고 안에 소면도 있대요. 이렇게 비벼 아, 그리고 불향이 미쳤어요 지금. 잡사박지다. 이게 뭐야? 깻잎 아니야? 아 깻잎이네. 약간 깨순이 아니야? 빨리 먹어. 맛있다. 맛있지? 와. 돌문어가 진짜 통통해. 이게 그리고 밥이 안 나오거든요. 소면이 있어서 저희는 같이 구이도 시켰어요. 좀 매운데? 근데 맵지? 매콤해. 너무 맛있어. 오 예스. 오 예스. 아니 어떻게 갈치를 그렇게 잘 바르시죠? 혹시 갈치 바르기 수업하셨나요? 오오 땡큐. 우와 우와 호재가 준 갈치 지령. 갈치를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아까운 한 입에 못 먹겠어 이거. 너무 맛있었어. 배불러요. 날씨 좋다 해줘. 어젯밤에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기 더블럭스 해서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종달리라는 작은 마을인데 너무 예뻐요. 되게 조용하고 구석구석 너무 예뻐. 쏙 뾰락해. 저기 산대.
시작은 10시 반이고요. 부도에 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전기차도 타고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고 놀아줄 거예요. 제주도를 이번에 세 번째 오는 건데 우도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배에서 이렇게 다리 쫙 뻗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빌딩을 내시면 가볼 게. 10분 만에 배 타고 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도?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차가 없기 때문에 저런 전기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타고 다닐 거예요. 여기 우도 딱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전기차 사장님들이 막 불러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우리가 싸게 들여요. 그래서 제일 귀여운 전기차를 골라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타기 전에 앞뒤 좌우를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된대요. 저 타볼게요. 아유. 하지만 믿을게. 베스트 드라이버 맞죠? 네, 타자요. 오, Let's go. 예. 점심 먹을 곳에 도착! 아, 너무 재밌다. 진짜 재밌다. 됐어. 아유. 후진 주차하려고요? 어, 멋있어. 멋있어. 웨이팅인가 봐. 괜찮아. 가서 웨이팅 걸자. Let's go. 아, 이거 모자 벗고 가야지. 식당에다가 웨이팅을 걸어놨어요. 왜냐면 생각보다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지금이 그렇게 막 성수기가 아니라서 지금부터 20분만 기다리면 돼요.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심지어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최고인데? 우리 여기 딱 좋은 날씨다. 그렇지? 10분 기다리다가 구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얼른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땡짬이랑 백짬. 백짬. 저희 땡짬 맵게 하나랑요. 백짬 기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이거 받아보면서 먹는 거. 여러분, 음식 나왔는데 미쳤다. 너무나 내 스타일이다. 와. 이게 토시래요, 토. 저는 크림 짬뽕 스타일이고, 큐보이는 약간 이제 맑은 짬뽕 스타일을 시켰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와, 그리고 여기. 전복도 들어가 있다. 좋다! 예, 그리고 이 면이 톳이 들어있대요. 이 면에. 양이 진짜 많아요, 이거. 근데 내 것도 좀 먹어, 알았지? 찍겠다! 통합부터 다 발라야 돼. 소스 너무 맛있어. 토끼보이는 그거 시켰거든요. 땡짬? 맑은 국물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어떤 후기는 여기가 좀 맛집이라서 이 정도 웨이팅을 하고 먹을 맛인가? 라는 그런 후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대만족. 맛있다 진짜. 아, 나 이거 개인적으로 크림 파스타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더 맑고 칼칼해요. 그리고 되게 불맛이 훨씬 많이 나. 호재 이거 전부 호재 먹어. 나 두 개 먹었어. 어땠어요? 온 그 식당 근처에 우도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가서 땅콩 아이스크림 먹고 땅콩 커피 먹고 카페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 뷰가 진짜 좋다. 진짜 여기서 제일 유명하다는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이랑 땅콩 크림 커피 그리고 치즈 케이크 이렇게 시켰습니다. 여기 와서밖에 먹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 먹어줘야죠. 와 진짜 해땅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건 땅콩 커피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묻었다. 거다 고소하다. 진짜 고소하다. 땅콩이랑 같이 먹어봐야겠다. 맛있게 땅콩이랑 먹을 거야. 맛있는 케이크 맛입니다. 이 땅콩 커피가 너무 맛있다. 크림이 진짜 맛있어. 진짜. 자 이제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붕붕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가보자고. 우드에서의 세 번째 행선지는 바로 토마리 오름.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요. 네? 그럼. 멋있어요. 이 바람, 이 풍경, 모든 것이 불행이었다. 완벽이다. 저희는 소머리 오름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물이가 안에서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 나도 걸어줘야지. 사실 옛날보다 진짜 체력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만 걸어도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 몸을 움직여줘야지 저녁에 살 것 같아. 아, 사다가 왜 이렇게 진짜 사는 줄 알겠다. 오, 라이언 록? Yeah. 와, 여기 올라가는 풍경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너무 스티프하지 않아서 편하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예, 정돌. 우유. 예. 우도 너무 재밌었다, 호재. 그치? 어. 난 특히 전기차가 너무 재밌었어. 네. 숙소에 가서 조금 쉬다가 옷을 갈아입고 오늘 하루의 마지막 식사를 하러 갑니다. 뭔가 여행 내내 쉬지 않고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태교 여행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입 다타느라 못 먹은 것들 실컷 먹어야죠. 아무래도 종달리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조용하고 고양이들도 있고 진짜 아기자기한 동네인 것 같아요. 마침 고양이 얘기를 하자마자 지금 걸어가다가 NPC 세 마리를 만났습니다. 아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이 앞머리 있는 것 봐 호재. 어 약간 호재 닮았는데? 제 중간에 있는 애 이 호재 닮았지? 진짜 하얗고 이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제주도에 있는 고양이들이요 깨끗하고 조그매요. 호주 고양이들이 큰 건가? 애들 어떻게 저렇게 조그매? 아,
안녕 갈게. 들어가겠습니다. 야호. 좋다. 효리 언니도 여기서 드셨었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주산 돼지 앞다리를 삶아 편육처럼 만든 쫄깃한 식감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반찬 구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 휴베르. 어떤 부위? 너무 정갈하다. 그치? 이걸 올리브를 하나 올려주시라고 추천을 받았거든요. 깔끔해. 제주돼지 불고기. 밥 다 먹고 나서 근처에 좀 괜찮은 디저트 집 있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앞에 애옹이 한 마리. 애옹. 어머 도망치네. 어디를 그렇게 쳐다보냈는데 또 저기 같아요. 여기도 있어요. 애옹이 천국이다 진짜. 여기는 뭐해? 뭔가 되게 포스 있게 생겼는데 이 가게는? 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와인도 팔아요 여러분. 종달리 핫하네. 핫한 곳이네. 현재 거 뭐야? 한입 먹어. 국물 나. 미숫가루네. 맛있다. 그러면 이걸 먼저 드셔야 돼. 너무 귀여워. 우와. 감사합니다. 콜라 맛있는데 근데? 이 양갱이 파시는 건가요? 네? 포장이 어떻게 돼 있나요, 양갱이? 상온 보관하면 오래 가죠. 아, 냉장인데요. 긴 가게 들어왔는데 손님들이 막공짜로 주세요. 아이고, 좀 배불러가지고. 에이드도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계속 같이. 배가 너무 불러서. 공짜로 막 주시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딴 데 없는 준비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알맹이만 가지고 만든 거고, 이건 통으로 해서 슬라이스해서 만든 거. 잘 마시겠습니다. 주황색이. 아, 맛있다.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너무 맛있는데요? 그죠. 잼은 얼마나 가나요, 혹시? 잼은 오래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조카들. 맞아요. 가야 될 일이 전부 하나씩 다 줬어요. 그리고 보세요. 가방에 매달아서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이렇게 책장 같은 데 놔두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시간 되시면 와서 네. 차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홀린 듯이 들어와서 홀린 듯이 갑자기 얻어먹고 홀린 듯이 샀어. 이제 숙소에 왔고요. 숙소 오는 길 쪽에 잡화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막 잼도 만들어 파시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갈까 하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엄청 정성스러운 한라봉 양갱이? 하여튼 천양 양갱인가? 하여튼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되게 고급진 건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이러고 있는데 또 갑자기 직접 만드신 잼이랑 크래커를 막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먹어도 돼요? 이렇게 막 공짜로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그냥 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먹었는데 맛있다 이러고 있는데 또 이거 저희 이거 에이드도 만들었는데 드세요. 그래서 그 에이드도 그냥 본 사이즈로 갑자기 그냥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다. 그래서 맛있게 마시고 홀린 듯이 핀을 샀거든요. 엄청 귀여운 핀들을. 이거 봐봐요. 직접 만드신 머리 핀이에요. 뽑아가 제가 저한테 이렇게 꽂아주더니 너무 귀엽다고 제 거랑 조카들 거랑 그래서 이것도 사고 또 화사공 잼까지 샀습니다.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아낌없이 퍼주는 나무 스타일로다가 저희들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건 사야 돼 이러면서 막 사온 것 같아. 그것이 사장님들의 장사 소원? 알고 보니? 오늘 하루도 진짜 알차게 보냈고요. 이건 TMI인데 변비가 있어가지고 진짜 별 난리를 다 쳤거든요. 묵직하게 나와야 할 것들이 안 나와있는 그 느낌 때문에 새벽에 사실 막 잠을 설쳤어요. 근데 지금 오늘 하루만 3번?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변기 폭파. 그래서 사실 지금 기분이 매우 좋고요. 오늘은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다들 안녕. Good morning. 오늘은 구좌읍 종달리에서의 세 번째 아침이고요. 저는 사실 5시부터 깨어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이 숙소에 있는 토스트를 1차로 먹을 거예요. 왜냐? 여기가 아침 10시 이때부터 식당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은근히 호주에 길들여져 있었던 게 뭐냐면 호주에서는 뭐 7시든 6시든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열려있는 곳이 많아서 뭘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막 진짜 아침 7시부터 운영하는 쌀국수 집도 있어. 근데 여기 제주도는 음식점들이 일찍 닫는데 늦게 열어. 그래서 배가 고프면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구워서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게 또 에어비앤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발뮤다 토스트기. 이거는 진짜 웬만한 감성 숙소에 다 있는 것 같아. 버터 스멜. 오 예, 퍼펙트 토스트. 블루 버틀. 브렉퍼스트 티백. 그냥 티백이 아니라 약간 이런 천 티백이에요. 감성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뜨겁다. 근데 찬물 좀 넣어. 뜨거워. 알았어. 뜨거워. 오늘은 좀 예쁘게 화장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배가 좀 불렀으니까 태교 여행인 만큼 이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스냅 사진을 찍으러 갈 겁니다. 그 전에 맛있는 아침밥을 먹고 사진 찍으러 갈 거예요. 바다다. 다 왔다. 이거 아니야? 고맙다. 맞아 맞아. 출발하러. 오 사진이 되게 많다. 테이블 번호를 가지고 저쪽에 있는 키오스크 가서 그냥 주문하면 돼요. 근데 아침이라서 손님이 진짜 없어요. 한가해요. 삼계국수, 삼계부말 미역국, 솥밥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와서밖에 못 먹는 거 같아. 바다 냄새 난다. 아침밥으로 너무 좋은 메뉴 같아. 좀 간도 순하고. 주베르. 배불러. 오늘의 사진 촬영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메밀밭 꽃길인데 입장료가 있어요. 2,000원씩 인당 내면은 이 넓은 꽃길을 이렇게 쭉쭉
걸어서 저기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떡 냄새 나요. 떡 냄새. 이게 비료 냄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향긋한 떡 냄새가 나네요. 와, 날씨 너무 좋아. 미쳤어. 비켜주세요. 촬영을 다 마쳤고요. 이제 함덕 바닷가에 저희가 왔습니다. 함덕 바닷가. 촬영 마치니까 또 배가 고파져가지고 함덕에 왔으니 뭔가 새우 막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딱새우 같은 거. 근데 회를 못 먹으니까 뭔가 회랑 딱새우 찜이랑 막 이것저것 같이 나오는 곳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찾아보니까 마침 딱 이 함덕 해변 근처에 딱새우 회랑 찜을 같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맛있겠다. 고구마 튀김을 준다? 그것도 갓 나온 뜨끈뜨끈한 고튀? 합격! 감사합니다. 딱새우 찜이 나왔습니다. 큐브! 그리고 이거는 쿠키보이의 딱새우 회. 와, 달콤하겠다. 나는 못 먹지만 맛있게 먹어. 저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짠! 어, 나 먹어. 고마워요. 찜이랑 밥에다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알밥을 얹어서 이렇게 해서. 아. 잘 먹어. 새우찜보다 향이 되게 강해. 이런 향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근데 웬만해서 호불호가 안 갈리는 사람이야. 새우 엄포? 밥 엄포? 맛있게 먹을까요? 지렸다. 여러분, 함덕 바다에 왔습니다. 함덕. 뭔가 여기 함덕은 약간 저 사는 그 골드코스트 바다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관광지 바다 느낌이 좀 납니다. 사실 별 감은 없어요. 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국수 먹고 사진 찍고 또 밥 먹고 따뜻한 햇볕 엄청 받고 이러니까 너건너건해졌어요. 너건너건해. 그냥 이대로 누우면 잘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럴 수 없죠. 왜냐? 또 여기 함덕에 왔으면은 제주도민마저 사랑한다는 빵집이 있거든요. 그 빵집에 들러야죠. 오드랑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오드랑이에요, 오드랑. 여기가 바로 오드랑 베이커리. 맛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진짜 엄청 맛있겠다. 나 만홍 바게트부터요. 왜냐면 이게 진짜 유명하대요. 이거 하나, 이거 너 이거 하나 먹으면 우리 배 터지겠는데? 맛있겠다! 어, 너무 맛있겠는데? 아는 맛이 맛있다. 마몽이 제주 사투리로 마늘이래요. 어, 좀 따뜻하게 데워주셨어. 겉은 진짜 쫀득하고 속이 너무 부드러워 이게. 우리가 일찍 잘 왔나 봐. 점점 사람들이 몰려서 막 근데? 빵을 막 엄청 쓸어가고 있어. 왜 유명한지 알겠다, 그치? 여기 오면은 이 만홍 베이커리 꼭 먹으라고 추천받았거든요. 진짜 맛있어. 오늘 이거 먹어서 뽀뽀는 못하겠네. 아, 처음엔 되게 많아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순삭이네요, 여러분. 진짜 맛있다. 그리고 약간 여기서 데워주셔가지고 속이 좀 더 몰캉몰캉해지거든요. 마늘 버터가 완전 싹 스며들어가지고.
밖에 없어. 여러분, 저희 베니스에 왔어요. 제주의 베니스. 배 타러 가보자. 베니스에 왔으니까. 어떻게 어디서 타지? 킹덤 베니스. 킹덤 베니스. 킹덤 킹덤. 요즘은 이 베니스도 사람이 많이 없구나. 오. 재밌겠다. 요새 베니스 잉어가 진짜 많다. 요새 무서워. 빠질 것 같아. 잉어들이 쫓아와. 여러분, 베네치아 정말 좋네요. 와, 저기 초록색 펠리칸도 있어요. 베네치아에는 없는 게 없구나. 이건 뭐야? 할 수 없다. 근데 이 배가 좀만 움직이면 물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잉어들이 자꾸 쫓아와. 아니, 잉어들 왜 자꾸 우리 쫓아오는 거야? 얘들아, 그만 쫓아와. 아, 좋네. 사실 근데 나는 90cm인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 좋다, 베니스. 저게 뭐야? 내 뒤에 이상한 거 있어. 무서워. 내 팬더 같지가 않아. 무서워. 어제 왜 그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 네. 오자고 오자고 했잖아. 좋잖아, 그래도. 좋아. 잉어도 같이 수영할 수 있고. 40분 운전해서 달려왔는데 이상한 조형물이랑 잉어들이랑 같이 고생해야 되는 게 너무 웃겨. 아, 웃겨. 근데 여기 사진 잘 찍으면 사진을 해보자. 그럴 것 같아. 우리 사진 찍자. 어제 왜 이렇게 빨리 가? 천천히 즐기기로 했잖아. 잉어들이 결국 거의 끝까지 다 돌 때까지 같이 수영해서 왔어요. 근데 수다들 맛있겠다. 음식 좀 맞아요? 왜 아무도 없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갈치조림 거뜬하고이. 근데 좀 많이 탔는데. 갈치국 전복솥밥. 우와, 맛있겠다. 우와, 지글지글 소리 듣는 거 들려? 지글지글 소리? 우와. 갈치 조림은 생밥에 먹고 싶어.
여기 제주 말차 빙수도 있긴 있었는데 말차 빙수도 또 카페인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 망고 빙수를 시켜봤습니다. 맛있다. 호주 빙수랑 비교가 안 돼. 이게 빙수야. 여러분, 여기가 쇼룸이라고 하는데 열어가지고 지금 들어와 봤거든요. 근데 주인분이 안 계세요. 신기하다. 여기로 이렇게 메시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가기를 빕니다. 편히 구경하시고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면 계좌이체. 굿즈 만드시는 그런 아트 공간인 것 같아. 너무 이쁘다. 헐, 너무 이쁘다. 와. 귀엽네. 3만원. 블랑켓이 제일 저한테는 희소성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사가려고 합니다.